삼성 신화에서 시작된 제주고시, 고구려의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. 이와 달리 정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. 서기 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 고조선 문명권을 구성했던 원민족들이 새 정착지를 찾아 동남방으로 대이동을 한다. 이때 고구려족, 양맥족, 부여족 일부가 바닷길로 각각 제주도에 도착. 세 부족이 연합하여 제주 최초의 고대 국가를 세우는데 바로 탐나국이다. 이 건국 사건이 고 양부 삼성인의 신화로 전해지는데 고을 나는 고구려족 족장, 양을 나는 양맥족 족장, 부을 나는 부여족 족장을 말한다고 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? 문헌과 유물, 유적 등 몇 가지 사례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. 삼신인의 을라 호칭은 고구려, 양맥, 부여 등 북방에서 이동해온 예맥족 호칭이며 신당서 등 중국 측 고문헌에는 탐나국 국왕의 성을 부여 고구려 왕족의 성명 중 하나인 유리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. 또한 탐나국 왕자 고씨가 일본에 사절로 갔을 때 일본 서기에 고구려 족임을 뜻하는 구마로 표기한 점이다. 그리고 1984년 제주시 용담동 석광무덤에서 철제 장검 두 점이 발굴되는데 이 장검은 한반도 남쪽에는 없는 것으로 만주 길림성과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. 이외에도 제주도의 수혈 주거지가 만주 등 북방족의 수혈 주거 양식과 동일하고 사물 나가 거주지를 정할 때 사용한 활쏘기가 맥족의 관습이란 것을 보면 탐나를 건국한 세력이 북방에서 온 고구려, 양맥, 부여족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. 또한 탐나국 형성 초기 유적 유물들이 모두 제주도 북방 해안에 집중된 점을 보면 이런 사실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. 제주 고시는 정말 북방의 고구려족에서 왔을까요?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주 고시의 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워 보입니다. 오늘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성씨 제주 고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삼성인의 신화를 간직한 만큼이나 신비로운 생각이 듭니다.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, 한국의 성씨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